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원 큐 K리그 1 2020 21라운드 대구 FC와 성남 FC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차상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구 FC입니다. 구성현 골키퍼가 선발 출장합니다. 김우석, 김재우, 정태욱 선수가 수비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신창무, 츠바사, 류재문, 박한빈, 정승원 선수가 출장합니다. 최정방에 최근 분위기가 좋은 세징야 선수와 함께 K리그의 전설 중에 한 명이죠. 대한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성남FC의 라인업 짚어보겠습니다.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임승겸, 연재훈, 이창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고요. 박태준, 김동현, 이태희 선수가 중원 라인 2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인수, 나상호, 박수일 선수가 자리를 잡겠고 최전방에 오늘 양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건네줬습니다.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길게 연결이 됐고요. 예. 자, 수비가 처리를 했고 번거리 슈팅입니다. 네. 자, 바운드가 되면서 옆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리바운드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노리고 지금 슛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박한빈 선수였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발등에 잘 얹었는데 예. 방향이 조금 빗나가고 말았어요. 네. 오늘 경기까지 또 선발 출장을 하면서 자 세징야 넘어왔어요. 세징야 가슴으로 세워놓고 세징야 킬 패스 연결입니다. 대안입니다. 자, 대안 선수의 오른발 슈팅 일단 김영광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대안 선수가 슛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경기 초반에는 대구가 오른쪽보다는 신창문 선수가 있는 왼쪽 진영에서의 공격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류재문 정승원 올라와 있습니다. 대각 지점에서 띄웁니다. 연결됐어요. 예. 네. 머리 맞지 않고 왼쪽 측면으로 세징야 접고 크로스 헤더 40 클럽에 드디어 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도움이 자, 사실은 득점이 나오면 득점자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마련인데 자, 세징야 선수를 카메라가 따라가고요. 예. 자, 전설 중에 전설 외국인 선수 대한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세징야의 40도움을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그렇네요. 자, 사실은 이게 클리어닝이 되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좀 흘러나왔거든요. 자,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타이밍이 정말 적절했네요. 예. 측면 쪽으로의 투입을 대구가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측면 예. 쪽으로 돌아 나갔을 때 다음 플레이를 할 곳이 없어요. 자, 김동현이 왼쪽을 바라봤는데요. 수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진 볼 살짝 미끄러졌고 네. 중앙 쪽 잡았습니다. 자, 기회요, 기회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아크스 가벼운 슈팅! 네. 수비 막고 굴절됐습니다. 재빨리 걸어냈습니다. 박태준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있었고 자, 세징야가 뛰어갑니다. 세징야! 슈팅이 조금 정직했네요. 네. 김동현이 돌아섰습니다. 살짝 올려줍니다.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야, 좋아요. 예. 뒤쪽으로 짧은 연결. 반대편으로 전환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크로스. 가슴 세워놓고 슈팅. 네. 양동현 선수가 가슴으로 세워놓은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네. 대구 입장에서도 한 골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양동현이 이어받았습니다. 수비가 지금 순간적으로 많이 에워싸는 모습이었고요. 자,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측면에서 낮게 까서 앞쪽 연결해서 좋은 게 슈팅! 네!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이런 거 한 방이에요. 예. 자, 잠깐 대구의 수비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이었는데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전히 혼자 찬스였거든요. 예. 아, 이게 골대를 맞네요. 박태준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서는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올 시즌 뭐 FA컵에서는 예. 자, 통과됐어요. 세징야! 세징야! 자, 세징야! 자, 골! 들어갔어! 골! 세징야! 오늘 도움 하나, 득점 하나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챙기는 세징야 선수입니다. 2대5로 앞서가는 대구 FC입니다. 자, 이 도움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일까요? 지금은 세징야 선수의 장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가면서 그 탄력을 그대로 이용한 강슛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번엔 대안이 은혜를 한번 갚았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두 골을 지금 합작하고 있고요. 네. 세징야 선수의 시즌 14번째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김우성 주심이 VAR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팔에 맞았다라면 그 다음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 골은 인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류재문 선수의 핸드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과는 그대로 그냥 득점이 네, 좀 인정이 합니다. 예. 임승기업. 자, 김동현에게 이어졌습니다. 템포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김동현이 파고 들어갑니다.
자 흘렸어요. 좋았어요. 이태희 낮게 깔아서 안쪽 양동현. 자, 등진 상태 오른쪽으로 빼놓습니다. 자, 왔습니다. 박스 안쪽 올라왔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오른쪽 코너킥 올라옵니다. 오! 자 이런 거거든요. 예. 자 전반이 끝나기 전에 한 골을 만회하면 성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성남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한 골이 나오면서 아 세트피스에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죠. 지금은 수비가 전혀 붙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타점이 굉장히 좋았던 이창용 선수였고요. 자 이 만회 골이 터지면서 이제 2대 1이 됐습니다. 자, 측면 쪽에 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질러드로 패스가 통과했습니다. 왼쪽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나상호. 자, 스피드가 있는 선수죠. 나상호. 자 접고 들어가나요? 예. 올라왔습니다. 네. 어, 직접 슈팅을 지금 시도를 했군요. 나상호 선수가요. 네. 침투하는 동료 선수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자, 45도 각도에서 접고 들어가면서 반쪽 골 포스트를 노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포스트를 보면서 감아 때려봤던 나상호 선수였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조금 더 많은 골을 넣고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후반 초반에 좀 많은 득점이 나왔었네요. 그렇죠. 나상호가 파고 들어갑니다. 나상호! 어, 잘 나상호 했어요. 스팅! 네. 아,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올라옵니다. 헤더! 네. 김영환 골키퍼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한 번에 길게 처리를 합니다. 자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홍시우! 자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예, 홍시우 계속 좁혀 들어갑니다. 홍시우! 뒤쪽으로 야. 자 중앙 나상호 어, 잘 잡았어요. 나상호. 잘 잡았어요. 자 슈팅 아~ 들어왔어요. 나상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2대2 오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나상호 선수입니다. 자 성남이 후반에 공세를 취했던 것이 자 나상호 선수의 동점골까지 연결이 됐고요. 예. 자 이 골에 도움 홍시우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홍시우 선수의 투입 자체도 김남일 감독의 성공작이 되겠습니다. 예. 자, 후반전 14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네. 두 팀입니다. 정승원 자, 반칙 아니었습니다. 정승원 크로스 아~ 헤더 대한 오늘 멀티골입니다. 3대2 다시 앞서가는 대구FC. 자 대한이 오늘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오른쪽 터치라인 돌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예. 자 대안이 뭐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자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시즌 7호 골에 이어서 8호 골까지 오늘 경기 두 골째 터뜨리고 있는 대안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나 VAR을 한번 예. 보네요. 공중볼 다툼에서 정승원 선수에게 지금 반칙이 주어지느냐 그 상황에 대한 체크인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성 주심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인 선수도 볼을 향해서 지금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이 각도로 본다면 정승원 선수는 유인 선수가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자 그대로 예.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되면 3대2 네. 이제 앞서가는 쪽은 대구FC가 됐고요. 오른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징야 자 오른발 오, 오 골대 맞았습니다. 어 지금은 무회전 아니었나요? 예. 지금은 아, 상당히 골키...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김영호 골키퍼가 그냥 나가는 것으로 생각 아, 회전은 조금 걸렸네요. 예. 하지만 예상과 다른 궤적으로 오면서 아, 세징야 선수의 정말 엄청난 프리킥이었습니다. 박한빈 자 통과됐어요. 예. 유인수 유인수 김동현 어, 잘 돌아섰고요. 김동현 왼발 아, 네. 자, 코너킥 에드가 머리 맞고 떠올랐습니다. 오, 안쪽으로 네. 오, 나와 있습니다. 자, 저 뛰었어요. 네. 예. 아 순간적으로 지금 구성현 골키퍼가 볼의 위치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볼 캐치가 되지 않으면서 예. 리바운드 상황이 펼쳐졌고요. 자 여기서 자 토미 선수도 터닝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성현 골키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박태준. 자 이 빠지나요? 네. 예. 세징야 잘 돌아섰습니다. 아, 네. 세징야 재빨리 앞쪽으로 밀어줬죠.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김대원.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김대원. 자, 자 김대원 깊었어요. 골키퍼 나왔어 안 했습니다. 박한빈이 머리로 뒤쪽으로 중앙 쪽에 세징야. 에드가 세징야 주고 받았습니다. 박한빈. 박한빈 슈팅. 네. 지금은 선택이 좋았어요. 예. 자, 이제 총력전의 5분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세징의 코너킥. 자, 박한빈. 기회요, 기회요. 박한빈 접고 오른발. 오, 예. 예. 지금 맞았다, 안 맞았다. 예.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러니까요. 코너킥이다라고 지금 박한빈 선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박한빈. 자, 역습이에요. 예. 어, 박한빈 빠져서 들어갑니다. 자, 신창구가 잘 바라봤죠. 자, 세징에 들어가고요. 예. 김대원. 김대원. 자, 마무리 하나요. 김대원. 마무리 하나요. 슛. 네. 국기모 맞고 빠져나갔습니다. 자, 선택지가 많았죠. 자, 본인이 마무리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예. 자, 김영광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수비에서 한 번의 실수는 예. 곧바로 승패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태욱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머리로 어, 찍어두르고 엔드가! 엔드가! 네. 김우석 선수가 일단 머리로 끊었고요. 오, 세징이야. 이 패스는 위험했죠. 예. 반대편에 아, 패스 박한빈. 좋아요. 박한빈입니다. 박한빈 슈팅! 네. 아, 그전에 세징이야의 패스는 진짜 절묘했는데요. 그렇네요. 세징이야. 에드가 쪽. 에드가 아, 네. 터치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서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아, 네. 오프사이드가 예. 선언이 됐네요. 네,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하나원 K리그 1 2020 21라운드 대구 FC와 성남 FC의 맞대결 3대2로 대구 FC가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200승과 함께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짓습니다.